엽기 떡볶이 먹을까? 내 맘대로 먹는 밀키트 나왔지. 보들촉 조밀떡을 제대로 느끼며 한번 재볼까. 사운드. 오늘은 음향 관계상 리뷰 중심으로 편집했어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엽기 떡볶이에서 나온 밀키트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엽기 떡볶이에서 지난번에 비조리 포장이 되다가 막혔잖아요. 그래가지고 밀키트가 나올 예정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출시를 해서 주문을 해봤습니다. 엽떡 밀키트는 4인분이 한 번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2인분 2인분씩 따로따로 포장이 되어서 들어있더라. 그래서 가격은 15,000원이고요 엽떡을 그냥 주문해 먹는 거는 14,000원. 잠깐만, 이거 내가 4시간 써서 조리를 직접 해야 되는데 얘는 15,000원이고 얘는 14,000원? 심지어 여기는 떡이랑 이런 재료들만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배추나 이런 거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실제 내용물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가 싶어서 한번 오랜만에 엽떡, 떡의 개수를 쫙 세어봤죠.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떡은 그때 정량이라고 했던 60개가 들어있었고요, 소세지는 7개, 그리고 뭐 어묵도 8개, 7개 이렇게 잘 들어있더라고요. 그럼 과연 밀키트는 몇 개 해서 일단 처음에 무게를 재봤는데 떡의 무게는 316g으로 두 개가 똑같았어요. 그래서 떡의 개수를 이렇게 하나씩 세어보니까 한쪽 포장재는 30개가 들어있었고 한쪽 포장재는 32개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무게를 중심으로 맞추고 한두 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소세지도 7개씩 그대로 들어있었고 치즈는 30g씩 정확하게 들어있었고 어묵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도 있는 게 하나하나가 덩어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뭐 얘는 개수를 중심으로 맞추다 보니까 차이가 나나? 이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조리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물 1리터를 넣고 끓이면서 스프 넣어주고 재료들 다 넣고 한 8분 정도 끓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보면서 이제 적당히 졸여졌을 때 드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지널 먼저. 윤기부터 다르다, 그죠? 아, 해먹을만 하다. 이게 떡이 진짜 다르네요. 그러니까 똑같은 떡인데 얘는 이제 밀떡이니까 조리하자마자 바로 먹으면 쫄깃쫄깃 보들보들한 그 식감에 더 잘 살아있는 상태로 먹을 수 있습니다. 아 참! 밀키트로 시키면 쿨피스랑 단무지도 안 줍니다. 뭔가 되게 손해보는 느낌인데? 짠! 뭐요? 소세지 엄청 커졌네요. 괜찮은데? 와,
진짜 덥다. 아, 오늘 엽떡에서 출시한 밀키트를 먹어봤는데요. 일단은 직접 해먹는 메리트는 분명히 있다. 근데 시켜먹는 게 낫지 않나? 왜냐면은 더 비싼데 내가 노동력까지 써야 되니까 설거지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2인 엽떡 자주 드시는 분들은 메리트가 괜찮은 것 같아요. 2인 엽떡이 9,000원이잖아요. 심지어 2인 엽떡은 배달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한 통 시키는 걸 밀키트로 대신하기에는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데 2인 엽떡을 대신할 걸로 밀키트는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교촌에서 떡볶이 이제 새로 나왔을 때 야 이거 엽떡 시켜 먹는 것보다는 교촌에서 나온 떡볶이랑 같이 찍어 먹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밀키트가 나왔잖아. 그러면은 밀키트 냉동실에 넣어놓고 있다가 허니콤보 시킬 때 밀키트 하나 딱 뜯어가지고 하면 이거 찍어 먹기도 딱 좋고 가격도 교촌 떡볶이보다 저렴하면서 양도 더 많고 해가지고 그렇게 치면은 진짜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